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윤창준입니다. 인수위원장에는 김영준 전 헌법재판관입니다. 오늘은 이 내용만 제가 살펴봤습니다. 아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발표로 제가 이 발표만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창중 씨가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큰 공헌을 앞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게 스스로 물러나주는 것도 걸림돌이 된 거. 이것이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일 수 있고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생각은 없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?